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술계 장르의 통합 서울 동남로회가 최근 총회 재판국에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빈결의 취소 결정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 동남로회는 재심 재판이 사유도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총회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 통합 서울 동남로회는 이번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재판 절차와 과정, 결론이 총회법 규정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심 재판은 재판 자체가 위법하고 재판 절차나 과정 및 그 결론에 있어서 총회 규정과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그 불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서울 동남로회 측은 이번 판결이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은 입법의 미비로 총회 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의 위임 목사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 서울 동남로회는 총회 임원회가 이 유권 해석을 2회 이상 통보받고도 수개월 동안 시행하지 않았고 부당한 여론에 편승해 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피고 경정 문제. 서울 동남로회가 총회 수습 전권위원회를 통해 정상화되면서 새 임원들이 선출됐지만 재판국은 신임 서울 동남로회장인 최관선 목사를 피고로 경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서 법적 하자가 많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서는 노회의 새 노회장, 즉 새로 바뀐 피고에게 통보해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했지만 최관섭 신임 노회장은 재판국으로부터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했던 상황. 나한테 피고가 됐다는 거 알려준 적도 없고 나에게 뭐 피고니까 와서 진술한 것도 없고 피고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이 피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이 얼마나 잘못된 재판이에요. 피고도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진술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재판은 아주 부당한 재판 되고 말았어요. 서울 동남로회는 장로교회의 위임 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이고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 동남로회는 앞으로 총회 재판이나 행정의 모든 법적인 수단들을 강구해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남로회는 동남로회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 동남로회는 총회와 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어떠한 불법적인 총회 재판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수단들을 강구하여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당회와 공동의회 결정이 내려졌고 노회 승인도 받은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총회는 지교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번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숙고해봐야 한다는 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